빌릴 차, 사람인, 법전, 문서적, 말물, 헐회, 반드시 필, 완전할 완. 그래서 이제 빌릴 차. 사람인에다가 이건 예석자가 되겠습니다. 자, 요자는 형성자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음으로서 음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예, 요거는 이렇게 요런 모양이 돼가지고, 이게 원래 고기를 이렇게 포개가지고 쌓아가지고 햇볕에 말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 우리 날고기를 갖다가 말리는 걸 갖다가 포라 그러죠. 포. 포의 원자, 포라는 뜻으로 쓰인 건데, 가차에서 옛날의 뜻으로 쓰입니다. 옛날. 그래서 옛석자로도 되고, 이게 조라고도 발음이 되는 글자인데, 그래서 옛날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차 해서 빌리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워낙 가차자가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법전. 이 자는 회의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법전은 이렇게 책. 책에다가 이렇게, 이거는 받침대의 모양이고요. 그래서 요 자는 책을 이렇게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귀중한 책의 뜻에서 해서 법전. 법이라는 뜻도 나왔고, 그 다음에 서적이라는 뜻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요자는 또 전당 잡히다 할 때, 전당 잡힐 전,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 다음에 형성자가 되겠고요. 요거는 음을 나타내는데, 자, 요자는 요거하고도 이제 통하는데, 요거는 깔개. 깔개 자라 그래가지고, 대나무를 갖다가 깔개처럼 이렇게 엮어가지고, 책 모양으로 만든 걸 갖다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 모양으로 만든 뭐 문서, 뭐 책, 이런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완. 완은 진면에 플러스 우뜨 완. 음을 나타내서, 이 원은 집원자랑 통해 가지고 삥 둘러서다. 원래 삥 둘러서다라는 뜻을 가졌는데, 집을 갖다가 삥 둘러서 가지고 귀중한 것을 안에다가 이렇게 내부를 튼튼히 지켜지는 모양에서 완전하다. 삥 둘러선 밤의 뜻입니다. 이게
집이 있는데 이 집을 삥 둘러싼 담의 뜻. 그래서 내부를 튼튼히 지키다 해서 완전하다의 뜻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차인, 전적. 자, 인은 항상 다른 사람으로 해석하라 그랬죠. 다른 사람에게서 전적. 전적 그러면 그냥 책 그러면 되겠습니다. 책을 빌려왔으면 헐지 말고 반드시 완전하게 하라. 그러니까는 상하게 하지 않고 온전하게 잘 간수했다가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지필 연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필 연목은 문방 사온이라. 종이와 벼루와 먹은 글방에 내 버신이라. 주경야독하고 형설성공이니라.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책을 읽는다. 그래서 형설성공이니라. 반딧불과 눈빛으로 공을 이루나니라. 과량 이송하시면 양식을 사서 보내면 글 읽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차인 전적은 물레 피란이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책을 빌렸으면 헐지 말고 반드시 완전하게 하라. 이것으로 16강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